도내 관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 관광에 한 단계 전진을 다짐하는 경상남도 관광대회가 지난 21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도는 그동안 경남 관광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데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관광산업 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도와 관광협회를 비롯해 경제계와 금융계, 사회단체 등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경상남도 관광선언문을 발표해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의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경상남도가 2013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에서 5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하며 51만 1,000명의 외국인이 경남을 방문했습니다.